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연피나의 오타쿠 토크 시간입니다. 채널 이름에 총기 이름을 넣어놨으니까 에어건 리뷰라도 뭐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한국군 제10권 총 K5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아카데미 과학에서 출시한 모델건이고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한 8,500원? 구입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9,000원인가? 8,500원인가? 만원 미만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채널 이름에 UMP9은 내 닉네임이 아니고 나는 허강호고 캐릭터를 따온 겁니다. 그냥 마스코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워낙 인기 없는 유튜브 채널이니까 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빌려와봤습니다. 스프링은 단단하진 않은 느낌이고 카드하고 주의사항 종이가 들어있는데요. 주의사항 사람한테 쏘지 마세요. 그것만 지키시면 사람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배에다 쏘고 손에다 쏘고 뭐 얼마나 아픈지 본다고 그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손해전선을 하다 보니까 손해전선 요즘 대세 게임이야. 여러분 관심을 가져도 좋다고 나는 생각해. 이성이네요. 이성 이성권총 89년 배치가 되었다고 하고 이 카드에 무슨 캐릭터 같은 거 그려놓으면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권총 K5지만 제조는 필리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가 있고 탄창. 아 저는 이 총기에 대해서 해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총에 대한 뭐 자세한 리뷰를 못할 것 같고 장난감 총 그러니까 에어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지. 계속 꽂으면 아마 스프링이 올라가서 걸려있겠죠. 실총에서는 이게 있어요. 실총에서는 이게 이렇게 제껴졌을 때 공이가 이걸 사람 손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트리거를 걸리는 느낌이 안 나도록 한번 제껴주는 거죠. 한번 제끼고 한번 더 제끼면 여기서 나가는데 한 반 정도가 좀 더 잘 아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인터넷 나무위키라든가 검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장전을 하고 공이가 뒤로 제껴졌을 때 이걸 사람 손으로 올려줍니다. 살짝요. 그 다음에 트리거가 1단, 2단이 있어서 1단까지만 눌러서 한번 눌러놓으면 이 걸리는 느낌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세이프티를 올려서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가 아니겠지만 뭐 홀더에 넣고 다니다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바로 꺼내면서 엄지로 세이프티를 내리고 당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손가락이 걸리는 느낌이 여기까지는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부분 뒤쪽에서만 걸림이 있어서 빠르게 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총은 이건 모델건이니까 그런 거 없고 그냥 장전을 해서 세이프티를 걸려있던 걸 세이프티가 걸려있으면 방아쇠가 안에 있는 그 금속 피스톤을 건드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나 봐요. 전혀 걸림이 없어요. 세이프티를 내리고 뭐 이런 데다가 쏘면 되는 건데 근데 나는 권총을 장전을 한 것 같은데 왜 발사가 안 되는 거야. 총알을 이렇게 넣고 이 스프링을 밀어놓고 이 상태에서 장전을 합니다. 총알이 걸렸겠죠. 이제 쏘겠습니다.
종이를 뚫지는 못했지만 뭐 이 정도로 아주 위험한 총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부디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람한테 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지키면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 동물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생물? 생물이 좋겠네. 생물에게 쏘지 마세요가 가장 좋은 캐치프라이즈가 아닐까. 여기다 생물에게 발포 금지라고 써주시면 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총은 컬러 파트가 붙어있는 총인데, 여러분이 컬러 파트가 없는 총을 갖고 싶으면 대한민국에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군대에 입대하셔서 전차병이 되셔서 말뚝을 박은 다음에 전차장까지 올라가세요. 그러면 나라에서 줍니다. 이거 한정. 공산당 때를 잡는데 쓰라고 하나씩 주는데, 그럼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으신 다음에 이 총으로 공산당을 쏘는 게 아니라 전차포로 쏴서 잡으시길 바라고. 아마 이 총을 쓰게 될 상황이면 아마 우리나라가 없어진 다음일 거야. 아마 레지스탕스 질이나 하면서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전차포를 사용해서 북괴를 때려잡으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뭐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뭐 권총이니까 구조가 간단한 스프링 에어건이고, 스프링 총을 에어건이라고 하나요? 저는 모델건이면 전부 전동건이 아닌 이상은 전부 에어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프링건 에어건이 따로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이걸수로 오늘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굿바이.